개념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. 잘하는 학생들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, 또 내가 개념 때 많이 집중을 못했고 많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내가 이제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전혀 없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돼요. 내 가지고 있는 거는 다행이다. 몸풀 당시에 내가 5할은 가지고 있으니까 5할은 채워가면서 가자. 야, 3할이 아닌 게 어디냐. 5할이잖아. 라고 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기회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. 불안해하고 지금 가진 걸 어떻게든 그걸로만 가져간다. 그럼 내일 시험 봐요? 아니잖아, 여러분들. 그지?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활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가시면 돼요. 대부분 이해는 잘하시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암기할 것들이 남았겠지. F코리아라면 F코리아를 외우면 안 되고 F코리아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. 그지? MBC, F자일라 이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외우고 패턴들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. 그래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걱정할 건 전혀 없어요, 여러분들.